여러분들의 게임 낫 오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선 경기에서는 젠지 스콜라스가 티모 후대에게 2-0으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결승에 올라왔고요. 이제 준비하고 있는 하오글 레비아탄과의 결승전 오전 3선승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스콜라스가 굉장히 좀 날카로운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하오글 레비아탄도 좀 대기하면서 경기를 지켜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꾸준히 게임도 많이 할 뿐더러 또 젊은 친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메타 챔프, 그러니까 어떤 전반적인 챔프 폭도 넓을 뿐더러 결단도 또 괜찮고 어떤 팀적인 움직임도 좋아가지고 저는 진짜 해볼 만한 승부가 아닌가 싶어요. 원래 오늘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이제 올드 게이머들이 좀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대회 기회 준비됐다고 하네요. 보면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네, 아시다시피 블라인드 픽으로 진행하고요. PNS 웬 픽을 진행합니다. 이전 세트에 사용했던 픽은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후 메타는 금지됐고요. 뱀픽 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LCK 스프링, 뱀픽류 상위 10개 챔피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감독님들은 오늘 매치를 통해서 한 번은 타임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세트까지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그 토너먼트 드래프트로 진행합니다. 팀 오브 대와 하오글 레비아탄이 혈전을 치렀는데 젠지 스콜라스가 팀 오브 대를 상대적으로 좀 쉽게 꺾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자체가 하오글 레비아탄 입장에서도 좀 많이 움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선 경기를 통한 어떤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선수들 간의 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먼저 만나볼 팀입니다. 바로 하오글 레비아탄 팀입니다. 네, 하오글 레비아탄 지난 경기를 통해서 승리를 가져갔던 5명의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린, 카카오, 이지훈, 구수진, 그리고 퓨리 선수입니다. 감독의 H드래곤, 네. 한상용 감독님이 이끄는 결승전에 바로 직행했던 선수 몇몇만 봐도 뭔가 딱 이 라인업 자체가 진짜 팀 같아요. 뭔가 느낌이. 그렇죠. 평균 연령 30.8세. 앞선 팀 팀오브대보다 훨씬 더 평균 연령이 높고 그리고 3명의 유부남들이 상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던 젠지 스콜라스 팀입니다. 네, 한별 에이드, 솔본, 알렉스 류, 폼 그리고 라드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리 감독이 이끄는 젠지 스콜라스 이미 엄청난 경기력을 선보였고 또 이제 라드 선수와 알렉스 류 선수가 뭐 교체 출전 뭐 여러 가지 가능성까지도 같이 열려있는 팀인 만큼 이번엔 또 결승전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20살이 안 되는 선수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앞선 매치 특히나 2세트 같은 경우 초반에 최악의 시작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집는 경기력으로 또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기본적으로 솔로 랭크 티어도 굉장히 높은데 또 한별 선수가 탑에서 지금 또 점수로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뭐 아까 경기에서 운타라 선수도 그랬지만 이번에 마린 선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운타라가 티모 원툴이라면 마린도 보통 럼블 원툴은 아닌데 럼블, 캐넨, 그 몇몇 챔프가 꾸준히 거의 한 10년 넘게 그렇죠.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챔프가 있거든요. 럼블은 특히 뭐 이런 매치에서는 항상 밴을 당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저희는 또 블라인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번 세트에서 픽을 했던 것들은 다음 2세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이 됐고요. 스콜라스는 지난 1세트와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만은 정글 볼리베어예요. 훨씬 더 개입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고요. 카카오의 앨리스는 지난 매치를 통해서 이 강력함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경기를 끝내버리는 카카오 선수 앨리스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젠지 스콜라스 이 아카데미 시리즈의 선수들을 상대로도 그런 날카로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을지 바로 1세트 시작합니다. 블루 진영의 하오글 레비아탄입니다. 일단 브라움 있으니까 1렙 한번 상대가 대기타의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 하나 맞으면 맞아요. 잘하면 풀도 뺄 수 있는데 자 일단은 네. 맞긴 맞았습니다만은 그렇죠. 전면 빠졌고요. 그리고 1렙에 라들 선수의 이즈리얼은 비전 이동을 찍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큰데요 이거? 원래 그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징크스 브라움 대 이즈카르마면 그냥 정상 라인 갔으면 숨도 못 쉬고 얻어맞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카르마 풀도 빼고 상대 스킬도 좀 강요를 해서 그리고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네. 스콜라스 이거 노련한데 아래로 전멸 썼는데 죽었어요. 확실히 노련해요. 하오글 레비아탄
그리고 스콜라스가 지난 경기도 그렇고 어떤 1랩 이런 변수에 대해서 지금 뭐랄까요? 좀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미 한번 상대를 쫓아냈었기 때문에 더 들어갈 여지가 있었는데 특히 이런 플레이가 더 의미 있는 건 소위 방갈이라고 하죠. 그렇죠. 본인들이 지금 근데 이거 설마 그냥 왔어요? 대놓고 왔어요. 스톰 쓰면서 근데 카카오가 먹었고 그리고 볼리비아 전멸 없는데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먹은 거 자체가 이게 이미 또 망했는데요. 이제. 이러면 한 번 더 유지탄 터지고 두 번 잡아냅니다. 연달아. 그리고 대신? 아래쪽 1레벨 최대한 좀 때려준다. 다른 쪽에서 이득 볼 수 있나요? 킬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방금 그 정글 쪽 막타 싸움은 그래도 한번 해볼만 했는데 AD 입장에서 자 이러면은 일단 앨리스가 1킬 1어시에다가 볼리베어와의 속도 차이 어마어마할 거고요. 심지어 바텀도 자연스럽게 다 풀렸죠 이미. 맞습니다. 그리고 앨리스가 뒤통수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즈 카르마 입장에서 특히 카르마 전멸 없잖아요. 저거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오버푸시하기 시작하면 최대한 눈치 보면서 일단 라인을 밀어넣고 있는데 이 라인 정도만 밀어넣으면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지하고 있죠. 카르마 전멸 없는 것 때문에 저거 그냥 죽어요 정말 잘못하면. 아래쪽에서? 근데 이거 여기서 킬을 냈고요. 네, 러브샷은 뜰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 말씀해주신 카르마 잡혔습니다. 근데 이게 속도감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전 설계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1랩 설계가 그렇죠. 그것이 통했을 때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다음 플랜을 가져가자 이런 노련함이 돋보이는 초반 설계. 아까 젠지 스콜러스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징크스 브라운 보고 쟤네 말도 안 된다 저 형들. 이즈 카르마가 답도 없이 두들겨 팬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생각 없이 뽑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선수들이. 네, 브라움의 1렙 인베 강점 더하기 앨리스의 그런 어떤 활약과 더불어서 이게 다 겹치니까.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상황은 하골 레비아탄이 떠올렸던 좋았던 구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기대 이상의 성과를 초반에 내고 있습니다. 그 럼블 스카너 쪽도 스카너가 처음에 좋은 딜교를 통해서 럼블을 좀 많이 압박했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이브에서 러브샷 되는 과정이 럼블한테는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집을 자연스럽게 또 갔다 오니까. 그리고 CS 격차도 안 납니다. 오히려 럼블이 좀 앞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카카오. 여기 노골 쪽으로 케어해주네요. 실제로 이즈카르마는 라인전에서 이득을 못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맛이 되게 없는 친구들이라 최대한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네, 징크스 브라운 편하게 커라. 진짜 편해요. CS 먹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입장에서는 저길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드 쪽도 트리스타나는 그냥 이 버전도 그렇고 이 전 버전도 그렇고 거의 뭐 전전 버전도 그렇고 되게 오랫동안 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친구라서 웬만한 픽 상대로 다 이긴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죠. 블라인드 픽에서 사실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픽이긴 합니다. 자 위쪽으로 전멸 없는 럼블이라서 트리스타나가 커버 타이밍이 왔고 그리고 볼리베어가 지금 너무 약해요. 볼베가 지금 아이템도 없거든요. 작살 맞았어요. 이거 고치 맞으면 이거 잡혔어요. 전멸 없습니다. 네, 그냥 갔어요. 에이드 그냥 두들겨 맞으면 가고 이걸 또 트리스타나가 킬을 먹고 갑니다. 심지어 온 김에 또 다이브가 한번 압박이라도 넣나요? 다이브하면 또 앨리스거든요. 지금 그리고 스카너가 사실상 아이템 없는 거예요. 연합니다. 맞습니다. 그냥 고치 맞으면 앨리스가 특화돼 있어서 다이브가 그래서 순간이동? 그럼 이 정도만 하죠. 무리하지 않고 딱 와드 타고 나가는 것까지. 근데 하골 레비아타 왜 이렇게 잘하죠? 초반 설계라든지 침착함이 확실히 돋보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걸 살아갔어요! CC 자체는 나름 잘 들어갔는데 그냥 딜이 없고 이거를 쫓아가면서 잡는 거? 그리고 다이브 압박을 해서 상대 커버까지 유도하는 거. 이 움직임들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이어지는 흐름까지 스카너를 잡아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순간이동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 바텀에 소모하게 했고요. 그래서 아래쪽도 아래쪽인데 이거는 라드가 폼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즈카르마가 되게 답답하겠네요. 원래 본인들이 시종일관 계속 두드려 때리고 싶었을 텐데 이제는 딜교가 안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자, 그래도 이즈리얼이 조금 뭐 때려주긴 했습니다만은 유효타로 들어가기 쉽지 않고요. 오히려 카르마 쪽이 계속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멸 또 빠졌어요, 카르마. 다음에 또 그냥 죽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도 이런 거라도 좀. 과연 지난 경기처럼 이걸 또 풀어낼 수가 있을지 스콜라스가. 돌베가 집중하세요. 눈치 보다가 전멸이라도 좀 빼주겠다. 아래프 브라우. 그래도 이거는 CC 어느 정도 잘 들어갔고. 자, 잡았고요. 그리고 앨리스 와요. 근데 이거는 라들도 살기가 좀 어려워 보이죠? 고치 피했고. 와, 아, 러브샷 노려봤습니다만이. 라들이 러브샷 노렸던 건데 결국 본인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손해예요 결국 이러면. 그렇죠. 브라움을 잡았어도 이쪽 브라움만 내줬는데. 네. 아, 그리고 앨리스 성장세가 저렇게 좋으면 3공입니다. 3공이 앨리스가 막 성장해가지고 하이퍼 캐리 정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그냥 저렇게 잘 크면 단순하게 다 죽입니다. 다이브 각도 없는 각도 다 나오고. 이것도 사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깔끔하게 한 타이밍에 잡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라들도 앞에 좀 쏠렸고요. 이미 빼긴 늦었고 죽이자였는데. 하지만 뒤로 잘 빠져나가면서 징크스는 살아갔고요. 미드 쪽 압박 느낍니다. 브라움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6대2에다가 시간 대비 돈 차이도 매우 심각하고요. 이거를 지금 주도권을 가지기도 어려워서 라인들이 글로벌 골드가 이미 2000골드 이상 벌어진 상황에서 젠지 스콜라스 카르마가 스카노와 함께 1키씩 받아먹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미 굉장히 힘겨운 상황. 특히나 정글러 간의 격차가 꽤나 심합니다. 자, 미드 쪽 압박 그리고 적정글 쪽 계속 압박 넣고 있는 카카오의 앨리스. 이미 6렙 3공이 앨리스가 막 오버하지 않아도 그냥 압박 정도만 내고 밀어내면서 그냥 오브젝트 컨트롤을 해도 되는 거니까요. 게임 자체가 워낙 유리해서 유충, 드래곤 이런 거 다 컨트롤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라인도 서로 간에 지금 조금씩 이제 변화들이 막 있을 텐데 인원 배치가. 이즈리얼이 럼블한테 압박 좀 많이 당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드래곤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는 하우골 레비아탄입니다. 너무 편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위쪽에 계속해서 볼베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노련한 마린 눈치채고 뒤쪽으로 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볼리베어도 어떤 면에선 앨리스와 좀 비슷한데 개입력이 굉장히 좋고 특히 전멸 있을 때는 갱킹도 꽤나 강력하면서도 궁극기를 이용해서 다이브에도 특화돼? 좀 이런 식의 스노우볼 정글러라고 봐야 되는데 한쪽이 훨씬 성과를 냈다 보니까 볼베가 되게 애매하죠. 그리고 순간 폭딜 이거 잡았어요. 그래서 결국 아, 마린의 럼블 마블 그대로 이즈리얼을 솔킬 내버렸습니다. 10년째 이걸로 계속 챌린저 찍는다. 맞습니다. 예. 알고도 못 맞는 마린의 럼블입니다. 결국 이즈리얼 고통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린이 뛰는 어느 팀 게임을 해도 럼블은 고정 메뉴예요. 어, 미드 쪽 지금 들어갔는데요. 자, 바텀 쪽도 들어갔고요. 그러면 또 반대편 다이브 압박이 아주 칠 수 있게 고치 맞았어요. 그리고 데미지 연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데 못 버팁니다. 결국 미드는 살아갔고 다른 쪽은 다 터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아, 속도감 장난 아닌데요 진짜. 게다가 징크스도 무리하지 않고 어시까지 가져가면서 깔끔하게 성장세 올리고 있습니다. 앨리스가 4공이에요 초반 개입력 엄청납니다. 지금 영향력이 엄청나요. 1레벨이 이제 스노우볼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 스노우볼이라는 게 금방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역전당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까지 하우골 레비아타는 1레벨부터 이어졌던 설계 흐름이 한 번도 깨지지 않았어요.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작이 인베이드에서 카르마 전멸 한번 빼서 적정글 들어간 걸로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 뭔가 나름 젠지 스콜라스도 끊임없이 반격각을 보고 있긴 한데 조금씩 다 모자르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킬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전멸을 소모시키거나. 근데 불인들은 계속 죽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심에는 이 카카오의 앨리스가 있습니다. 앨리스와 눈만 마주쳐도 위협을 느끼고 있는 스콜라스. 갑자기 이지훈 트리스타나 쪽을 노리고 싶어도 또 워낙 생존기가 좋다 보니까 그것도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장면도 많이 나왔었고. 아, 그리고 브라움이
여유가 있어서 여기저기 잘 돌아다녀요. 뭐 와도 근데 이게 애매하죠. 맞습니다. 근처에 또 아군들도 많아요. 역습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 워낙 뭐 경기력이 좋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극찬이 쏟아지고 있고. 맞습니다. 물론 뭐 이 이후에 또 경기도 저희가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하우글 레비아탄의 경기력 스콜라스를 압도하고 있고요. 14분 전에 막 사방에서 이것저것 뜯기고 있어요. 또 돈 차이도 매우 심각하고 오브젝트 컨트롤도 계속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징크스가 혼자서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조금이라도 나눠먹자. 아 근데 이거 어설프게 덤볐다가 그냥 이코에 깔리고 앨리스 고치 맞고 난리 날 수 있는데. 자 최대한 그래도 각을 한번 보내야 이거 그대로 가면 안 된다. 한번 해보자. 정조준 친구 부르면서 뒤쪽으로 한번 이퀄. 어 그래서 스카노 괜찮아요? 앨리스는 나갔고요 일단. 자 핑퐁 서로 어 근데 죽어먹고 뒤에서 쪽. 어 근데 고치 맞았어요. 어 그래서 마무리 데미지가 와 그래도 하나 잡았어요. 잡고요 여기서 그렇죠. 끝나는 것이 한 번 더 브라우. 우와 이걸 또 이렇게 안타로 풀어내는 스콜라스. 뒤쪽에서 합류했던 솔본 선수 때문에 변수가 발생을 했고요. 징크스가 뒤늦게 왔습니다만은 이미 한타 마무리 됐습니다. 또 데미지를 많이 입었던 게 결국 스카너였는데 스카너가 잘 맞고 뒤쪽으로 빠져서 핑퐁이 아주 야무지게 됐어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 그리고 들어가는 구도가 됐는데요. 여기서 볼베 스킬샷도 같이 연계가 잘 됐었고 합류가 조금 더 빠른 것도 잘 활용했었고 스카노가 땡길 거 땡기면서도 본인이 살았어요. 그나마 고치를 통해서 한 타임이 끌어내긴 했습니다만은 육고 볼리베어와 함께 브라움의 궁극기까지 뺏어서 사용을 하면서 상대를 잡아먹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준 스콜라스입니다. 네, 판이 깔리는 과정에서 라들의 프리딜도 너무 좋았고요. 맞습니다. 와, 그래서 아까 전투에서도 만약 역으로 손해봤으면 거기서 게임 거의 끝나는 수준이었는데 확 따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전투를 통해서 지금 기존에 좀 뒤쳐져 있던 레벨 경험치까지도 따라간 상황. 물론 여전히 좀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한 방을 제대로 보여줬고요. 그리고 사일러스 솔본 솔본 솔본. 예. 다음 턴 한번 깔고 따라 붙어서 거리가 살짝 그렇죠. 하지만 그런데 뒤에 대기 중 정조준 피해주고요. 마린의 승조쇼 마린. 그런데 다음 포탑 그래도 네. 데려갔습니다. 아, 이 와중에 집중력 엄청났고요. 이러면 또 바텀이 비니까 트리스타나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계속 나오거든요. 살짝씩 이미 1차 포탑 밀었고요. 2차까지도 늘어볼 수 있는 상황인데 결국 스카너가 바텀에 발을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잡힐 수도 있는 각이었는데 집중력 엄청 좋았고 집중하세요. 그리고 아까 라들 선수가 활약하면서 좀 크긴 했어도 꼽고 이 징크스가 뭐 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긴 싸움이었어요. 여기서부터가 럼블이 계속 위험했거든요, 이제. 궁극기가 살짝 심플이어서 빨리 들어갔다면 잡을 수 있었겠습니다. 심지어 이주궁. 막 이것저것 스톰 떨어지고. 이런 거 피하고 여기서 피하고. 저기서 맞았으면 한 콤에 터지고 사이를 핑퐁될 수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상대 노려봤습니다만 다시 러브샷이 됐고요. 하골 레비아탄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스콜라스의 한 방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하골 레비아탄도 아까와는 다르게 조금 더 경계심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전령 쪽에서 또 친구들 한번 올라오면서 해보나요? 사일러스가 출발했거든요. 트리스타나 순간이동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골 레비아탄도 콜을 해봐야겠죠. 우리 트리스타나 못 간다, 사일러스 갔다 그러면 리셋. 트리스타나가 붙으면서 쳐야 돼요, 칠 거면.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스콜라스가 먼저 한번 시도해 봅니다. 자, 그런데 힘 찍히면서 트리스타나 와요. 사일러스도 오는데 속도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우글 레비아탄의 역할은 트리스타나 올 때까지 드리블하는 거거든요. 스콜라스도 일단 뒤로 빠졌고요. 큰 한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제대로 된 5대5예요. 아까는 조금 애매했는데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전령도 누가 막 다 치지? 일단 걸면서 이러면 이미 전선은 밀려요. 뒤로 빠지고 밀려요. 그럼 전령 먹고요. 네. 그러면 무리하지 않고 스콜라스도 빠집니다. 럼블의 강점이 또 이런 오브젝트 싸움에서 이미 싸우기 전에 여기서 고치 맞고 이거는 와드가 있었는데요. 귀한 위치가 상대에게 완전히 걸려버렸습니다. 5킬째 가져가는 카카오.
뭐 선수들도 종종 원래 나오는 실수인데 좀 더 안전하게 가야 되지만 그게 또 1, 2초 손해보는 게 좀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맹점을 잘 활용했던 카카오 선수였고요. 탑 고속도로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이니시를 한번 걸고 싶은데 거리 잘 벌렸어요. 노련하게. 네. 그러면서 옆구리 오히려 카카오 쪽. 그런데 괜히 빨려 들어갔다가 신난다 터지면 그런데 신난다 잡혔고요. 이런 밀고 들어가거든요. 제대로 신났어요. 네. 그럼 무조건 또 빠져야 되고. 근데 탑은 공짜로 럼블이 쭉쭉 이득 보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럼블이 없는 상황에서 한타 대승이었고요. 볼리베어가 급하게 돌아왔습니다만은 이미 전열은 와 이거 라인이 됐고 또, 아니 카카오가 또 계속. 정글을 계속 장악하고 있고 위에 이거 쌓여도 잡히죠 얘. 와 이것도 쫓겨요. 평타 아파요 지금 카카오. 그러니까 원래 점화 럼블이기 때문에 점화 안 든 쪽 순간이동 쪽이 좀 더 운영을 주도하면서 전장을 선택하는 상황이 필요한 건데 하우골 레비아탄이 되게 스마트하게 이런 배치를 하면서 다른 쪽에서 슈퍼플레이들이 나오니까 이런 거 안 걸려주니까 이게 또 좀 억지스럽게 어쨌든 이득을 보고 싶어서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오히려 빨려 들어왔고요. 이 이후에도 적점불까지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이득으로 이어지는 그렇죠. 정말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원래 여기서 상황이 끝나야 되는 건데 젠지 스콜라스는 위로 가는 과정에서 지름길로 가야 되다 보니까 또 그냥 각자 싸우는 과정에서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래서 글로벌 골드가 7천 골드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게임 터트린 거라고 보는데 아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꼬꼬가 선수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팀 자체가 좀 더 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팀 오브 대 팀하고 비교하면 근데 그런 와중에 그 원딜의 역할이 뭐냐 티가 안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팀이 잘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원딜이 막 계속 잘린다 라인전이 작살이 난다 이러면 문제인데 여기서 안정감 있게 잘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만 해도 되게 잘하는 거 때릴 때 때려주고 물릴 때 뒤로 빠져주고 네 그 플레이가 너무 좋고 지금도 브라움을 앞세우다 보니까 브라움을 순식간에 녹이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 역할도 피디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방에서 적정글 빼먹으면서 라인 밀어넣고 있고요. 아 지금 활동 반경이 너무 좁아졌어요 스콜라스. 저희가 다치면 앨리스 계속 포킹 용쪽은 그래서 나가기가 쉽진 않을 텐데 이대로 어차피 3룡까지 주게 되면 게임이 이미 간 상태에서 더 가니까 승부수를 한번 던질 수도 있습니다. 젠지 스콜라스 원래 불리한 게임 한 방에 극복하려면 한타밖에 없어서 나오기가 이게 참 쉽지 않네요. 계속 아니면 먼저 끊자? 럼블이라도? 먼저 빨리 끊어야 돼요. 빨리 빨리 끊어야 돼요. 이컬 쓰면서 전멸로 빠졌습니다. 이컬을 일단 쓰게 만들었고 그렇죠. 럼블은 순간이동 없습니다. 그래서 럼블의 이컬은 남아있고 사일이 궁이 빠져서 여기 갇히면 와 이것도 집 끊었어요. 이러면은 순간 폭딜 오 저거 스카로가 살긴 했는데 순간이동으로 그런데 결국 사일러스가 잡히는 바람에 이건 더 큰 피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럼블이 한 방에 안 터진 게 컸죠. 그리고 미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미드 웨이브를 밀어넣는 것뿐입니다. 드래곤은 하골 레비아탄이 가져가면서 세 번째 드래곤까지 완성. 와 집중력 좋아요. 방심하지 않는 마린의 럼블입니다. 럼블이 좋나요라고 하시는데 럼블이 사실 은근히 그러니까 마린 선수가 진짜 잘하기도 하고요. 은근 꿀챔프예요. 제가 사실 럼블로 많이 꿀 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라인전 자체가 센지도 사실 엄청 오래됐고 보통 세요. 맞습니다. 패치에 따라 좀 다르지만 특히 요즘엔 더 좋고 그러니까 라인전 상성도 잘 안 탈 뿐더러 마린의 전매 특허가 점화 럼블인데 진짜 잘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챔프도 좋고 본인도 잘하면 금상 첨화죠. 그렇죠. 마린 선수의 뭐 럼블이야 워낙 유명하지만 챔피언 자체 티어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티모랑은 달라요 사실. 그 상체들의 어떤 합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예. 것들이 뭐 팀 오브 대가 없어서는 말이 아니라 맞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팀 오브 대 바텀이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아니, 특히 이거는 1레벨 설계가 그냥 말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1레벨 설계에서 게임을 반 이상 터트린 거예요. 1레벨 설계 없었으면 징크스 브라운 숨도 못 쉬고 하루 종일 말 그대로 쳐맞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루 종일 답도 없어요 라인전.
어찌 보면 스콜라스 입장에서도 뭐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상대적으로 좀 덜할 수도 있는데 아 이런 위험해요. 고치에 지금 뇌진탕까지 맞았거든요. 기가 막혀요. 잡혔습니다. 잡혔습니다. 네. 킬 캐치 능력까지 그리고 앞점프 점프 사실상 투원들이기 때문에 질량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든든하게 옆을 받쳐주고 있는 퓨린 선수의 브라움까지 그리고 솔케이강 나와요 또 이퀄 솔케이강 나와요 솔케이강 나와요 과연 상대 평대 아프거든요 마린입니다 이게 원래 사일러스 카운터인 점화까지 있어가지고 아 근데 이거 젠지 스콜라스가 정말 많이 당황할 것 같아요 아까의 한타를 제외하면 거의 완벽 못 막아요 완벽합니다 네 뭐 막을 수가 없죠 이런 거? 아 완벽합니다 이게 까이지입니다 이렇게 들어주면서 변수까지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는 하우골 레비아탄 경기력 엄청난데요? 그렇죠. 사실 이 경기만 보시는 분들은 아 말리면 상대적으로 이제 베이비 타이거즈다 보니까 좀 많이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팀 오브 대 상대로 안 그랬거든요? 말린 상황에서 극복하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우골 레비아탄이 그냥 너무 야무지게 때립니다. 그렇죠. 아 이런 것도... 그리고 이 이후에 변수까지 정조준까지 차단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거의 지금 바로 버프를 먹으면서 만골드 승리 공식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혼 드래곤 영혼까지 이미 예고가 된 상황에서 이즈리얼 이즈리얼 전멸까지 썼어요. 이즈리얼은 앨리스가 그냥 전장을 지배하고 있어서 계속 라인 빌려 쉽지 않습니다. 이즈리얼은 결국 밀렸어요. 미드 2차 포타 그리고 탑이 문제예요. 탑은 고속도로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서 승부 보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또 새끼로 빠졌잖아요. 노련합니다. 그래도 걸자. 그럼 거리 벌리는 거예요. 못 와요. 브라움이 앞에 또 든든하게 슬로우 걸고 그래도 걸자. 싸먹는다. 그러면 싸먹는다. 이번에 싸먹는다. 이퀄. 이퀄. 이미 빠져야 돼. 그냥 빠져야 돼. 퓨리 앞전멸. 신난다 터지기 직전. 신난다 터졌어요. 이미 다 밀려서 전장이. 에이드는 아슬아슬하게 살아갑니다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미드까지 밀리기 직전. 밀때 당기고 당길 땐 밀고 이 밀당 운영도 너무나 잘하고 있고 상대 입장에서 그야말로 안 달라는 겁니다 싸우고 싶을 땐 안 싸워주고 본인들이 싸우기 싫을 땐 싸워요 아 근데 이게 하우골 레비아탄이 오히려 막 그 팀 오브 대랑 할 때보다도 지금 되게 더 잘해진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지난번 1회차 때보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팀 오브 대 재편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건지 그만큼 반대로 말하면 스콜라스도 좀 많이 말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1레프터 뭔가 사고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 게임을 바라보지 못하고 좀 감정이 휘둘리다가 더 지금 고꾸라진 면이 없잖아. 있어요. 용한타에서 그냥 승부를 걸어볼 것 같은데요. 어차피 예 이거 뭐 막는다고 어떻게 될 것도 아니고 사용. 그래서 뒤로 상륙. 스카너의 마지막 상륙. 근데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어디로 가도 스카너 걸렸어요. 네 이미 찍혔습니다. 이거 그래서 뭐 어떡하죠? 이거 스카너 레벨도 12인데 12면은 좀... 네 이거 15레벨 투타가 막 찾고 있거든요. 정글러가 12레벨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 숨바꼭질도 아니고 공포입니다. 우리 한별 선수가 지금 공포예요. 걸릴까봐. 찾으려고 할 것 같아요. 분명 뒤로 상륙했고. 그런데 탑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탑 웨이브 오거든요. 여기 있다! 찾았다 누구! 코코갓! 아! 싹! 행이동 좋았어요. 이러면 한타 딱 그냥 끝났습니다. 한타 끝났습니다. 예, 이제 밀고 나가면 저항 안 됩니다. 필살기 실패하는 순간 이미 한타 종료! 와. 남은 것은 넥서스. 이미 대포 미니언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잘하네요. 1대1 대결 와, 라들 재롱 한번 뿌려봤죠 형 앞에서. 예, 25분입니다. 그리고 경기력 완벽했습니다. 1렙부터 지금까지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하우골 레비아탄 1세트 승리를 가져갑니다. GG! 카카오의 앨리스 그리고 형님들의 이 노련한 설계 진짜 아메리카노를 여유있게 섭취하는 것마냥 대단한데요 진짜?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이게 나름의 분석은 했겠지만 확실히 젠지 스콜라스 입장에서 좀 당황하는 거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헬리오스랑 카카오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좋게 얘기해서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카카오는 진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창과 방패라고 하는데 창이 거의 뭐 앞에 독을 묻혀놨죠.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는 하지만 나름 여기선 최연소예요. 그렇죠. 네. 28. 그렇죠. 20대라는 거 자체가 20대면 돌도 씹어먹을 수 있을 만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아, 솔직히 저희도 20대 생각하면 저도 리신했어요. 20대 때는. 인생 두려울 저도 리신했어요. 그때. 그러니까요. 예, 저 그 인생 두려울 게 없는 게 20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어찌 보면 스콜라스 특히나 감독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말 진지하게 한번 피드백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경험을 통해 스콜라스도 분명히 이제 앞으로 더 창창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배워가는 거고 여기서 어떤 대책을 보일지 그리고 중요한 건 피어리스 2세트 때는 지금 나왔던 픽들을 사용할 수 없다. 아까 채팅창에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사실 지금 이런 픽들이 하우골 레비아타 베스트 맨픽이다. 픽이다. 이게 고점이다. 이제 럼블 원툴 뭐 앨리스 뭐 트리스타나 이런 것들 다 못 쓴다. 어떻게 그렇죠. 할 거냐. 여기서마저 만약에 네. 좋은 모습이 나오면 그럼 3세트 또 이게 오거든요. 그렇죠. 롯데가 다시 오거든요. 자 과연 여기서 스콜라스의 어떤 피드백, 선택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양팀의 2세트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Yeah.